휘근님은 해풍현감을 지내셨는데 2조 태조 초기 난중의 벼슬을 받으셨으나 취임하지 않으셨고 부인은 순흥 안씨로 일남을 두셨습니다. 공의 휘는 중형으로 자를 도보라 하셨으며 충무광 4년에 태어나시어 37세 때인 우왕 18년 5월 과거의 급제 사관은 헌납에 이르셨으니 헌납공파의 파조이시고 부인은 원조 이씨로 이춘주님의 따님이시며 승로 승손 이남을 두셨습니다. 순질공파의 파조이신 휘중성님은 고려 충정왕 2년에 태어나시어 우왕 11년 형님 중용님과 문과 국자 진사에 급제하시어 한림원 학사가 되시고 한문지우 간의 대부를 역임하시다가 부친의 병환 때문에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귀향하셨으며 그 후 창홍이 즉위하여 병부 상세에 임명됐으나 취임하지 않으셨고 2조 태종 5년 동생 중실 중계님과 더불어 나라에서 여러 번 불렀으나 나가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효성스런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며 1424년 춘추 74세에 돌아가셨는데 조정에서 정헌대부 병조판서 겸 의금부사 예문관 대제학을 추종하셨고 순줄의 호를 내리셨으며 부인은 평산신씨로 화, 임, 빈 세 아드님을 두셨으며 공의 설단은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 있습니다. 의연공파의 파주이신 휘중실님은 자를 도인이라 하셨으며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시어 벼슬이 간이 대부에 오르시고 그 후 관직을 사용하셨는데 부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돌아가신 후에는 숙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춘추관사로 추중되셨으며 시호를 의안이라 하셨습니다. 부인은 완선 이씨이시며 레, 영, 종, 평, 자 다섯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시중공파의 파조이신 휘중진님은 성균관 진사로 지문화시중의 벼슬을 역임하셨으며 부인은 광산 김씨이시고 중진님의 묘소는 실전돼 후손들이 1976년 전북 옥극은 회현면 고사동에 단을 만들어 모시고 있는데 제일은 3월 12일이고 재택은 영무제라 부르며 헌, 유, 영 세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성숙공파의 파조이신 휘중계님은 호를 창주라 하셨는데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하시어 예부상서가 되시고 조선이 개국되자 은가하셨다가 태조 4년 조정에서 불렀으나 출사하지 않으셨고 향년 8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조정에서 자헌대부 의정부 좌찬성을 추중하셨으며 묘소의 실전에 의해 후손들이 경남 산천군 신안면 신안리에 설단을 만들어 받들고 있으며 길, 보, 필 세 아드님을 두셨습니다.